풍수상 화장실은 집안의 기운을 빼앗아 가는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공간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재물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오늘은 돈복 부르는 화장실 물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색 또는 녹색 계열의 수건입니다. 청색과 녹색은 물과 나무의 요소를 상징하며 이는 화장실의 물 요소를 중화시키고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의 수건을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실 구석이나 선반 위에 작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두세요. 그리고 소금은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분입니다. 싱싱한 공기 정화 식물은 기를 순환시키고 화장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욕실에 통풍이 잘 되어야 기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항상 좋은 냄새가 나도록 향기 좋은 방향제나 탈취제도 사용해보세요. 이러한 물건을 활용할 때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기를 자주 시켜 신선한 기운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재물운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기운을 좋게 해서 저절로 돈복을 부르게 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